네, 안녕하세요. 유닛니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윤민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예전부터 진행해오던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해오던 그 연재, 맨리 피 홀의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그 연재를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연재물을 업데이트한 게 올해 초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또 이제 저희 다음 신간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이거 영상을 제작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꾸준히 한번 물론 제가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제가 어제도 저희 이번에 그 다음 주에 발간될 예정인 저희 신간 여기 보시면 음악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그 영상을 몇개 올렸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유넨리 퍼블리싱이라는 이름을 작년부터 작년 한 9월부터 이제 마름돌 출판사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낸 현재까지 낸세 권의 책을 이렇게 지금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작년 9월에 나왔었던 동화 속의 심리학, 작년 11월에 나왔었던 혼점, 그리고 이제 이번 이달 다음 주에 발간 예정인 음악의 심리학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그러니까 세 권을 냈고 올해 최소 한두권 정도를 더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출판사 관련된 소식은 그렇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지난 1월에 그 마지막 올린 이후로 그 맨리 피 홀의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연재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1월 달에 올렸었던 게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우화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가장 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이제 우화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파하죠. 네, 그런 이제 우화 하나를 가지고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The Parable of the Seed. 자, 씨앗과 관련. 네, seed. 씨앗과 관련된 우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우화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Mark 4 mentions several parables of which two are important to our consideration. The first is the parable of the sower.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에 이제 여러 개의 이런 우화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다루게 될 것은 parable of the sower. 그러니까 sow는 이제 씨를 뿌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ower,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과 관련된 우화가 등장을 합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Some of the seed fell on stony ground, and some fell by the wayside to be devoured by the birds of the air, and some were scorched by the sun, and others fell among thorns, and a few fell upon good ground and brought forth an hundredfold. 네, 저희가 뒤에서 그 실제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씨 뿌리는 사람의 이제 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뿌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씨는 이제 돌밭에 떨어지게 되었고요. 자, 그 돌밭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그게 씨가 싹을 틔우겠어요? 못 틔우겠죠. 또 어떤 거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그죠? 그 씨앗 역시 그 제의 역할을 못했겠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린 씨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강해 가지고 그 씨가 그 타버렸어요. 예. 역시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제 사라진 낭비된 씨앗이죠. 자, 그리고 어떤 거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지 못한 씨도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좋은 땅, 그 비옥한 땅, 그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씨앗을 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게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좋은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 100배로 자란 씨도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rist explains the parable in the words of Mark chapter 4 verse 14. The sower soweth the word. 자, 마가복음 4장 14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sower soweth the word. 이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사실은 the word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뭐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라는 스승이 또는 신, 스승이 뿌리는 말씀, 즉 가르침 내지는 메시지 또는 계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르침이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씨앗의 비유인데 이 씨앗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르침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땅은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작은 씨앗을 큰 나무로 이제 성장시키기도 하는 반면에 지금 여기서 나왔지만 뭐 돌밭에 떨어지고 뭐 새들에게 먹히고 뭐 이런 씨앗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키우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각각의 사례들이 뭘 의미하는지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예. 다음 페이지는 어떤 이미지입니다. 제 인터넷에서 구한 거예요. 지금 다루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우화와 관련된 이미지를 한번 제가 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읽어볼까요? Some fell upon a rock. 자, 왼쪽 위 상단. 자, 어떤 씨앗은 돌, 그죠? 그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딱 씨가지고 싹을 틔우다가 그냥 금세 죽어버리죠. 자, Some fell among thorns. 어떤 것은 이제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역시 조금 자라다가 금세 죽어버리죠. 자, some fell by the wayside. 자, 어떤 씨앗은 저렇게 그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새들이 그냥 쪼아 먹습니다. 역시 버려지고. 그리고 some fell on good ground. 그리고 어떤 씨앗은 진짜 좋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처럼 크게 나중에 이제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그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키워드가 이제 성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전그 4장 14절에서 봤지만은 그이 씨앗이라는 게 결국 word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가르침. 자,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것을 그냥 가르침을 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 네. 그래서 큰 나무가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그 나무가 또 열매를 맺고 또 거기서 또 수많은 씨앗이 또 생겨나 가지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퍼지는 거죠. 네. 그 무엇이 퍼지느냐? 진리의 메시지, 진리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퍼뜨리는 역할. 예. 씨를 뿌리는 자라기보다도, 그 씨를 뿌리, 말씀이라는, 가르침이라는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싹을 틔워서 이제 나무로, 큰 나무로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네요. 씨와 그 씨를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그 그릇을 지금 인간에 비유한 거예요. 네, 지금 보면 다 표정이 좀다 다르죠? 자, 이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해피하죠? 자,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좋은 땅,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100배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다시 말해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스승으로부터 진짜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피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 씨앗을 키운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세 명은 뭐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그맨 왼쪽 같은 여인은 이제 새들이 쪼아먹고 있는 그죠? 그이 사람도 그 메시지를 받기는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새가 이제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키우지 못한 거예요. 그 씨앗을 발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이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번째 사람은 보니까 뭐 돌무덤, 그쪽에 이제 떨어진 것 같고, 이세 번째 사람은 이제 가시덤불에 이제 떨어졌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 실제로 그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읽어보겠어요. 제가 중요한 것은 빨간 거를 표시해놨습니다만은. 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네, 일단 그 배경 설명이죠.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바닷가에 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을 들으러 온그 백성 또는 제자들 무리는 그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그 바다에 있는 그뭐그배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뭐 예전에도 다뤘고 나중에 또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마는 그이 물, 물고기하고 기독교하고 굉장히 그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죠? 그 오늘날에도 이 물고기는 기독교의 그 대표적인 심볼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의 심볼이기도 하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심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양이라는 심볼이 있고 그것도 역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양의 심볼리즘이 있고 물고기 심볼리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 탄생하던 그 시점이 이거를 점성학적 관점에서 풀이하면은 양자리 시대에서 물고기 자리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과도기, 바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양으로도 대변되고, 그죠? 그 구세주 또는 신의 존재가 양으로도 대변되고 물고기로도 대변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점성학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기, 지금 이 구절과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떠올라서 얘기했습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즉, 우화를 통해서, 패러블을 통해서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죠?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죠?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땅속에 깊이 묻히지 않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싹을 틔우긴 틔웠는데 금세 그냥 그 뿌리도 견고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또 햇볕에 그것도 이기지 못해서 말라버렸어. 또 죽었다. 라고 나오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역시 싹을 틔우긴 틔웠지만은 그 가시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가지고 장애물처럼 가리고 있어서 결국 크게 자라지 못했고, 마지막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스토리가 끝납니다. 굉장히 심플해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본문이 나오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In this simple but truly inspired story is revealed the whole mystery of teaching. 자, 이 굉장히 단순한 그 우화의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결국 가르침에 대한 원리, 가르침의 원리에 대한 미스터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씨앗이 사실은 그 가르침,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뿌린다, 가르침을 뿌린다. 결국은 그러니까 가르침의 원리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짧은 우화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sower is God, the seeds are truth, and the grounds into which they fall are the hearts of men. 자, 씨 뿌리는 자, 다시 말해서 그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는 결국 신을 상징합니다. 신. 네, 또는 예수라고 해도 돼요. 네,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이 씨인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거죠. 말씀, 진리, 가르침, 메시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 메시지가 뭐 거짓은 아닐 테니까 진리죠. 예. 자, 그 다음에 땅. 땅은 뭐냐면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가슴 또는 마음이에요. 네. 자, 근데 인간의 가슴, 마음은 그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 페이지에서 봤잖아요. 다양하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자, 한번 그 다음 문장 보겠어요. Some receive the truth and others rejected, some distorted, and others permitted to be plucked out by impulses and words.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고 그 씨앗을 받아서 키웁니다. 30배, 9절에, 성경 9절에 나왔었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키워요. 성장이라는 그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얻은 그 결실을 이제 또 남에게 또 이렇게 딱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그 신의 일꾼, 신성한 계획에 참여하는 빛의 전사,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그죠? 진리를 아무리 완전히 속이에 경이기, 예. 진리를 듣긴 들었지만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 그건 거짓말 치지 마라. 그건 안 믿겠다. 뭐 이렇게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자, 그걸 또 왜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그 자. 뭐, 종교 단체에서 이런 짓을 많이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충동과 감언, 어디 갔죠? Permitted to be plucked out by impulses and words. 충동과 감언 이설로 진리를 뽑아버리도록 허용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진리를 받아가지고 이첫 번째 사람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충동적으로 그리고 이제 감언 이설 같은 걸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진리가 뭐 왜곡되도록 뭐또 진리가 거짓으로 둔갑하도록 이렇게 허용하는 그냥 방치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양해요.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제일 첫 번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심볼들 한번 보겠습니다. By weeds are to be understood the appetites and passions of the lower emotional nature.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가시 덤불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weed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에 잡초. 그 잡초를 그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가시 덤불. 가시 덤불 때문에 씨앗이 잘못 자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자, 이 가시 덤불 또는 잡초가 무엇이냐? 인간의 하위 감정. 지배를 받는 그 원초적 동물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시 덤불 같은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의 동물적인 욕망. 예, 욕구. 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진리의 씨앗이 그 싹을 틔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싹을 틔워가지고 크게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뭐 식물 분야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잘 어떤 내가 심은 씨앗이 잘 자라려면은 일단 뭐 잡초가 많으면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비유입니다. 자, by the birds of the air, thoughts. 자, 그리고 그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그 씨앗을 먹는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이 새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이라고 돼 있어요. 생각. 자, 그러니까 새는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공기. 새 하면 이제 공기랑 관련이 있잖아요. 이 공기는 이제 4대 원소 중에서도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 어떤 지적 능력 뭐 이런 거 관련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 새가 왜 씨앗을 먹냐면은 결국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 잡념 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이렇게 접했다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잡념,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결국 그걸 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역시 쓸모없는 생각, 잡념 이런 것들도 우리 진리를 받아들이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의 장애물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by the sun, pride. 그 다음에 이제 태양. 태양이 이제 씨앗을 막그 태워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태양은 자만심을 상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태양은 이제 타로 카드에서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태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은 속성도 있고 나쁜 속성도 있는데 그 나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만심이에요. 이 태양이 너무 그 에고가 너무 강하면은 그것이 그 태양이 그 불이 너무 세져가지고 주변의 것들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예. 우리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태양 열이 너무 강하면 어때요? 지구가 다 타버리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 에고를 상징하는 이 태양이 너무 강하면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nd by the stony ground, such as are not yet ready to receive the law. 자,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자, 그 돌밭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법 또는 진리, 그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니까 딱 그게 생각이 나네요. 돌대가리. 네, 돌대가리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설명했었습니다마는, 이 돌대가리라는 것은 그 IQ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뭐 그렇게도 쓰일 수는 있지만은, 돌대가리라는 것은 내가 사고가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가 아니라 완전 클로즈드 마인드. 내 생각이 완전 돌처럼 굳어졌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접했을 때 그걸 거부한다라는 거죠. 받을 준비가 안돼 있어요. 유연하지 않아요. 오픈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돌밭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역시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자랄 수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뭐씨 뿌리는 자, 씨, 땅, 가시, 새, 태양, 돌밭 등등등. 뭐 잡초 얘기도 나왔었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But when the words of truth are brought to the one who is ready and in need, then it is said that the seed has fallen in good ground, and from that heart grows up the tree of the soul, and truth increases like the mustard seed, which being of no size in itself, yet grows into a great bush. Increasing many thousands of times. 네, 이제 마지막 케이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리고 진리를 필요로 하는 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학생,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학생이 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면 뭐 스승이 나타난다. 뭐, 오컬트에 뭐 그런 그 격언 같은 것이 있죠. 자. 그 좋은 땅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된 자. 그 진리를 받아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더그 진리를 더 키우고 널리 전파하는 신의 일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네. 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에게 진리가 전해지면, 다시 말해 씨앗이 떨어지면
그의 마음속에서 일단 영혼의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한다 라고 해요. 그 작고 조그만한 그 겨자씨처럼 굉장히 작은 그 씨앗을 받았지만은 그 씨앗이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수천, 나중에 그 작은 겨자씨보다 한 수천 배 크기가 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나온 사례들처럼 다 그냥 씨앗을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을 받고도 다 낭비하고 버려지는,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심지어는 막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In the heart of every man is the germ or seed of a divine nature. 모든 인간의 가슴에는 이 신성의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어요. 자, 지금 씨앗, 그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뿌린 씨앗이 이미 우리 가슴 안에 이미 다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에게도 있어요, 있기는. 예. 자,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용어로 표현을 하자라면. 그것이 바로 이제 신성의 씨앗은 갖고 있는데,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우느냐. 잘 키우는 사람, 받을 준비, 그죠? 그 씨앗을 인지하고, 그 소중함을 이해하고, 그걸 키울 의무, 책임감 같은 걸 느끼는 사람은 이제 그걸 큰 겨자나무로 이제 그 성장을 시키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뭐, 다 죽여, 그 씨앗을 그냥 죽여버리는, 말하자면. 예. 자, 그 모든 인간의 가슴에는 이 신성의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각자에게 달린 거예요. 자, When it reaches the point of understanding, The seed is quickened and grows into a mighty tree, thus symbolizing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spiritual nature, which increases greatly when man has learned to understand and obey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자, 그 씨앗을 다 누구나 가슴에 하나씩 품고는 있는데, 그 씨앗이 이해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씨앗을 인지하고, 아, 이 씨앗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 씨앗이 결국 진리구나, 그 가르침이구나. 내가 이거를 키워가지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 나의 그런 그 소명, 삶의 소명. 그거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괄호 안에 잭과 콩나무는 이건 제가 써놓은 건데, 그 이제 그 우화 그 동화 중에 그런 거 있죠. 잭과 콩나무. 그 조그만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갑자기 자라나가지고 천국 하늘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걸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같은 얘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그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계속 뻗어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그 나무가 여러 가지 상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래가지고 그 잭과 콩나무에서도 그 콩나무가 갑자기 하늘 천국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씨앗도 그 겨자씨도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함으로써 이제 잘 보듬고 이제 키우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천국에 이르는 거대한 겨자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천국에 이른다는 것은 막 천사들이 하프 연주하고 뭐 그런 어떤 황홀한 장소를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거를 바로 그겁니다. 천국에 이른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빛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인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진정한 그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블랙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주의 신비, 즉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방법을 배웠을 때, 자, 우리가 이 씨앗을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우주의 신비,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이것이 결국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인 겁니다. 예.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따르기로 그 결심을 하는 것.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섭리 이런 거를 따랐을 때 내가 안전할 수 있고, 그죠? 그것을 위배했을 때 나는 공경에 처한다.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이제 이걸 따라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따르고 이거를 내 우주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을 때 이제 이해했을 때 그것이 곧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 깨달음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그 다시 말해 천국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내면의 신성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심어진 씨앗,
그 모두에게 있는 씨앗,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씨앗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 이해한 순간, 그 깨달음을 얻은 순간, 그죠? 그 씨앗의 중요성, 뭐 이런 거를 이해한 순간, 빠른 속도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영적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나무가 갑자기 팍팍팍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This is the key to the second parable. Mark chapter 4, verse 26. And he said, So is the kingdom of God, as if a man should cast seed into the ground. 자, 그래가지고 그 마가복음 계속되는 그 마가복음 4장에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기서 이제 씨앗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이건 이제 두번그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씨앗과 관련된 두 번째 우화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결국 Kingdom of God 이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이라는 것도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네, 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자, 우리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 씨가 자라서 나중에 그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나무,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씨앗, 그것을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나무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큰 나무가 되면 그것이 곧 이제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깨달음의 상태, 즉,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In the East, it is taught that men are the harvest of the gods. 자, 물론 이제 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책이 이제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해가지고 이제 서양의 그 서양 종교죠 기독교는 그 서양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니피어 씨가 이제 동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자 동양에서도 같은 원리가 그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동양에서는 그 인간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신이 거둬들이는 곡식에 비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확물이에요. 신의 수확물. 신이 씨를 뿌려가지고 그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수확물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간 다르지만은 역시 동양에서도 이런 씨앗의 비유가 있다.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man having received unto himself the divine power increases as a plant and brings forth the flower and fruit. 여기서 동양에서도 거의 가르침이 똑같아요. 정확히 어디 동양인지는 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신성이라는 씨앗을 간직한 인간이 나중에 이제 자라나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씨앗에 비유해가지고 그 씨앗이 나중에 이제 나무 또는 이제 식물이 되는 걸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The fruit of the tree is wisdom, the perfect harvest of living, and the flower of the tree is virtue, which gives way to wisdom.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씨앗이 나중에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여기 perfect harvest of living, 완벽한 삶의 수확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상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것. 지혜로운 인간이 됐다라는 게 뭐예요? 깨달음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전 페이지에서 왔었던 그 서양 쪽에 그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동양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완전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네. 자, 그랬을 때 신의 일꾼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열매가 그 맺어지기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게 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혜를 탄생시키는 virtue, 미덕 또는 공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그러니까 꽃을 거쳐서 열매가 그 탄생을 하듯이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삶, 이런 거를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우주의 섭리,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 삶을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도덕적인 삶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꽃이 피워가지고 나중에 지혜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동양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지만. 자, and it is the duty of man to become wise. Even as it is the duty of the tree to bring forth fruit. 자,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죠?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나무가 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성장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열매라는 어떤 결실을 맺듯이, 그죠? 그것이 나무의 존재의 목적이듯이. 자, 인간 역시 우리의 목적은 성장하는 것이고, 책무라는 지혜라는, 아, 인간의 책무는 지혜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네. 자, 우리 인간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지혜예요. 예. 다시 말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지혜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 As an old mystic of the Middle Ages once said, godliness is the fruit of life. 자, 중세시대의 어느 한 신비주의자가,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말했듯이, 신을 닮아가는 것이 곧 삶의 열매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성장을 해가지고, 그죠?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신에게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뭐, 어느 종교든 간에, 뭐 어느 종교 또는 무신론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뭐, 기독교라고, 저희는 지금 성경 얘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성경에, 그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그 본문을 다루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신을 닮아가는 것. 자,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라면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 예. 그래서 거의 부처님이 경지에 이르는 것. 그랬을 때 내가 나라는 인간이 이제 완벽한 열매를 맺은 것이라는 거죠. 예. 그들을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되어라. 예, 예수님처럼 되고 부처님처럼 되고 그들이 그 모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 보여줬었던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이렇게 가르치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신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아이고,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동영상 제작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평소보다 좀 말도 좀 빠른 것 같고, 좀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다시 또 정상화 될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The tree has always been the appropriate symbol of creation. 자, 전통적으로 이 나무라는 것은 창조의 심볼로 여기다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창조가 뭔가를 창조하고 나면은 그 상태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된 것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그죠? 또 이것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그 가장 대표적인 심볼로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나무다라는 거죠. 자, to the Egyptians, the universe actually is a tree. 자,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나무로 여겼다. 이 우주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나무다라는 거예요. 자, to the Norse people, the magic ash Yggdrasil bore the world in its branches. 네, 그리고 유명한 그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그 윅드라질 나무 있죠. 온 세상을 품고 있는 윅드라질 나무. 네, 그래서 우리말로는 또 우주수. 여기서 수는 이제 그 나무를 뜻하는 거죠. 그 우주나무. 뭐 그런 개념이 있고요. The tree on Meru supports the heavens. 자, 인도에서, 고대 인도에서는 그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메루 나무라는 것이 있다. 자, 그리고 creation is a tree and man is the fruit of that tree. 자,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나무, 여기 전부 다 이제 우주적 차원의 거대한 나무들이잖아요. 그 나무가 맺는 그 열매, 결실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도 아니고,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무가 있어도, 그 썩은 사과도 있고, 탐스럽게 아주 잘 익은 그 사과도 있죠. 탐스럽게 잘 익은 사과, 쓸모 있는 사과죠. 자, 그런 것은 말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이제 썩은 사과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먹지 않잖아요. 그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그 신성이라는 씨앗을 받았지만은, 그거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다시피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whole visible cosmos conspires to perfect man, who is truly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대교에서 등장하는 그 생명의 나무, the tree of life. 네, 카발라에서 주요 심볼 중에 하나인 그 생명의 나무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결국 창조가 곧 나무이며, 그죠? 나무는 이제 창조를 상징한다 그랬었죠. 인간은 그 창조의 과정에서 맺게 되는 최종 열매. 뭐, 하여튼, 뭐, 최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열매 중에 하나이다. 그 중요한 열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주는, 즉, 자연은, 그죠?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열매가 아주 아주 맛있게, 탐스럽게 이렇게 맺히도록, 그 수확을 할수 있도록, 쓸모 있는 사과가 될수 있도록,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달린 그 열매는 사실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This parable is worthy of much meditation.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씨앗에 관련된 그런 씨앗과 나무의 관계, 그리고 성장, 영적 성장을 상징하는 것이다. 창조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단순한 그 우화이지만은 진짜로 우리가 그 명상을 할 만한, 해볼 만한, 깊게 사색하고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그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그 중요한 우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몇 가지 이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무라는 심볼리즘이 그 수많은 고대 전통에서 이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거, 그런 사례들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익드레이솔 트리, 그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나무 안에 그 이제 그 북유럽에서 말하는, 북유럽 신화에서 말하는 아홉 개의 세상이 이제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뭐 레인보우 브릿지, 그죠? 그 천국에 이르는, 에스가드에 이르는 레인보우 브릿지도 있고, 뭐 밑에는 뭐또뭐 지옥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도 있고, 그 중간계에 해당되는 영역도 있고, 그렇어요. 그렇죠. 이것이 전부 다그 나무 안에 그 일부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나무인데, 그 우리에게 익숙한 그 유대교 생명나무 말고, 이거는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건 17세기에 그 나왔었던 그 생명나무의 어떤 그림인 모양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생명나무인데 이거는 이제 그 중동 Near East니까 뭐 중동 지방 뭐 그쪽 말하는 거죠. 네. 자, 그래가지고 역시 그 나무의 심볼리즘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데 그 많이 등장하는 그 솔방울 같은 것들이 그 열매로 이제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는 양인지 뭔지 뭐 하여튼 염소인지 그 동물들이 떠받치고 있고, 자, 오른쪽에는 고대 아시리아 문명에서 등장하는 그 이제 그 님로드의 어떤 뭐 원통 뭐 인장 같은 그런 모양인데, 여기서도 역시 생명나무의 그 옛날 그 생명나무의 그 도안이 그려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님로드 그러니까 이게 바빌론 뭐 그쪽인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에 유라시안 트리 오브 라이프. 자, 유라시아 이거 뭐였는지 까먹었습니다만, 이것도 하여튼 그 고대 문명인데, 역시 가운데 어떤 뭐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생명나무입니다. 성장. 인간을 상징할 수도 있고, 우주를 상징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심볼이죠. 자, 다음 페이지. 역시 둘다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인데, 왼쪽은 이제 페르시아. 그래서 무슨 뭐, 그 양탄자 같네요, 그죠? 무슨 카펫 같은 건데, 굉장히 아주 세련되고 약간 복잡한 그런 무늬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생명나무고요. 자, 오른쪽에는 놀랍게도 이제 스웨덴이니까 이제 북유럽 쪽이죠. 네. 그쪽에서 이제 있었던 그 옛날에 뭐 어떤 유물 같은 건데, 역시 생명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 이제 우리게 특히 이제 오컬트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카발라에 등장하는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에 등장하는 이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막 아주 그냥 자세히 막 설명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제 또 이 이미지는 제가 예전에 다른 그 에피소드에서 이제 사용했었던 이미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지금 보면 씨앗의 모습도 보이죠? 자, 씨앗이 이렇게 싹을 틔워가지고, 그죠? 결국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 걸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은 이제 그 씨앗과 관련된, 그죠? 씨 뿌리는 자의 우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이 우화에 담겨 있는 그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고, 우리도 전부 다 쓸모 있는 나무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씨앗을 잘 키워서 그런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